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라. 이것만 피해도 화장 진짜 잘 먹는다. 마스크팩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전날 자기 전에 써줬을 때 효과가 가장 좋은 제품. 아직까지 저의 뭔가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 없었다라는 거,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베이스거든요.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모공이 넓거나 요철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최악이에요. 절대 퍼프로 두드리지 마세요.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제가 좀 특별하게 가지고 왔는데요. 항상 제가 영상에서 뭔가 추천템이나 꿀템 위주로 소개를 했는데, 이제 물랑이분들이 언니 이제 그건 잘 알겠는데 뭔가 제가 하는 화장 방법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올바르게 이 제품들을 쓰고 있는 건가요? 아침에 쓰는 거랑 저녁에 쓰는 거랑 완벽하게 구분해주세요 라는 이런 댓글 요청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물랑이분들에게 조금 더 재미난 거를 많이 얘기해보고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환절기에 화장 진짜 안 먹고 들뜨고 쉽게 무너지고 유분감 폭발하는데 왠지 모르게 유조는 건조하고 각질 뜨고 이런 분들 진짜 많죠. 뭐야 언니가 내 얘기하는 거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라. 이것만 피해도 화장 진짜 잘 먹는다 하는 꿀팁도 알려드리면서 진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정말 숨은 꿀템까지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시작할 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박수 치는데 이게 그렇게 경쾌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고마워요. 항상 이렇게 댓글 많이 남겨주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라. 가장 첫 번째 두둔 마스크팩입니다. 마스크팩 하지 마세요, 여러분. 화장이 잘 먹으려면요, 마스크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제 컴다운, 진정하시고 제가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쓰는 마스크팩이랑 저녁에 쓰는 마스크팩이 달라요. TMI로 제가 일반인 분들의 출장을 나가다 보면 가끔씩 이제 아침에 화장이 잘 먹으려고 마스크팩을 과하게 올려서 피부에 이제 고영향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에 올라가는 토너, 에센스, 수분크림, 파운데이션을 못 받아들이고 피부가 뱉어내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떻게 쓰냐면 아침에 쓰는 마스크팩이랑 저녁에 쓰는 마스크팩이 정말 다릅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저녁에 잘 쓰는 마스크팩부터 소개할게요. 이제 제가 예비 신부고 이제 고영양 관리 케어를 들어가다 보니까 저녁에 정말 1일1 마스크팩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올리브영이나 이니스프리 공홈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이 제품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찐 영양과 약간의 기능성 제품들의 마스크팩이에요. 아하! 이해가 가시죠? 이 이니스프리의 항산화 고농축 앰플을 한 병 찐으로 담아낸 마스크팩이거든요. 요거 쓰고 난 다음에 다음날 피부결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당일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피부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겠죠? 당일날 중요하게 화장하는 날에는 제가 피해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전날 쓰면 정말 좋다. 요거는 듀이셀의 프라이빗 케어 마스크거든요. 이것도 진짜 좋고 제가 정말 비싼 돈 주고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얘도 제가 항상 저녁에 써요. 저녁에 쓰고 난 다음에 다음날 보면 피부 톤이 조금 다르거든요. 항상 전날 자기 전에 써줬을 때 효과가 가장 좋은 제품. 다음 마지막 콜라겐. 콜라겐은 자기 전에 발라주면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런 제품을 아침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못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항상 저녁에 쓴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주의사항 이것만은 피해줘라. 고영양 그리고 기능성 제품들이 들어간 마스크팩은 항상 전날 케어를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아침에 쓰는 마스크팩은 어떤 걸 써주냐면 제가 진짜 찐으로 N차 재구매한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마스크거든요. 제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화장할 때 수분, 진정, 그리고 약간 쿨링감까지 느껴지니까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화장할 때 고영양보다는 쿨링감으로 피부 온도 낮춰줘야지 화장이 진짜 찐으로 잘 먹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는 헤이네이처 어성초. 그래서 기능성보다는 조금 더 수분감 위주에 있는 제품들을 조금 더 잘 쓴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주로 저녁에 쓰는 토너 패드는 이거 넘버즈인의 맑은 결광 에센스 전보 패드. 이것도 약간 고영양 기능성이다 보니까 저녁에 잘 사용을 해주고요. 이거 구달의 청귤 빛다시 토너 패드 플러스. 이것도 약간 미백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 잘 써주는 토너 패드입니다. 그러면 아침에는 어떤 걸 써주냐면 이런 거 정말 찐 수분감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 아드망의 마린켈프 아쿠아 모이스처 패드거든요. 이런 거 써주고 있어요. 정확한 차이점이 뭐냐고 얘기를 하면 이건 이제 피부결
시설이랑 수분감이 찐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미끌거림이나 유분감이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피부 컨디션, 피부 상태를 만들어준다라는 거.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라. 두 번째, 과한 톤업 크림을 절대 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화장하기 전에 스킨케어 단계가 보통 있어요. 저는 마스크팩 해주고 톤업 헤드로 결정리 한번 해주고 미네랄 토너로 수분 한번 넣어주고 난 다음에 앰플은 엄청 가벼운 것만 써주거든요. 뭐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이나 아드망의 리밸런싱 부스팅 앰플 이렇게 가벼운 제품이나 아니면 찐 고농축 앰플 같은 좀 순한 제품들 위주로 써주는데요. 그런 거 위에다가 과한 토너크림 같은 거 바르게 되면 토너크림의 그 특유의 점성이나 제형감 때문에 이 스킨케어 제품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건조하고 시간이 지나면 약간 각질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화장하기 전에 절대 쓰지 않는 게 바로 톤업 크림이거든요. 톤업 크림이 그닥 순하고 화장의 베이스를 잡아줄 수 있는 제품들이 잘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저의 뭔가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화장하기 전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쓰냐? 저는 그냥 톤업 선크림이나 순한 선크림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인생 선크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는 달바의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이잖아요. 제가 이거는 올영 세일에도 엄청 열심히 쟁여놓고 올라기 분들한테도 내손내산으로 영업을 정말 기똥차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화장하기 전에 쓰는 유일한 선크림은 요거 달바. 달바를 제일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화장하기 전에 발라도 화장이 들뜨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화장이 잘 먹을 수 있게 스킨케어 상태를 진짜 쪽쪽쪽쪽 잘 만들어줘요. 아예 토너 크림 쪽으로 가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냥 톤업 선크림을 선택해주는 게 어떨지 조금 우회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라. 다음은 항상 같은 베이스 쓰지 마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쓰는 베이스와 쿠션 그리고 바디의 조합을 가지고 올게요. 제가 정말 애정하고 영상에서 한 4년째 보여드리는 거는 아워글라스의 베니쉬 에어브러쉬 프라이머예요. 요거는 피부결을 뽀송뽀송하게 잡아주면서도 수분감이 적당히 느껴지는데 마무리감이 조금 포슬포슬해요. 유분감을 좀 잡아주면서도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베이스거든요. 실제로 청담동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나 현장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베이스 프라이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렇게 마무리감이 살짝 잡아주는 베이스는 세미글로 촉촉한 쿠션이랑 잘 맞아요. 느낌이 대충 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써줬을 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잘 난다라는 거. 제가 또 잘 쓰는 파운데이션은 이거예요. 입생로랑의 오라우 파운데이션. 수부지나 지성분들 그리고 유분감이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거든요. 이렇게 오라우 파운데이션 쓰는 날에 아워글라스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같이 건조한 피부한테는 건조하고 쩍쩍 갈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수분감은 부족하니까 유분감만 더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바디 쓸 때는요. 제가 이렇게 조금 수분감이 느껴질 수 있는 베이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베이스는 꾸셀의 메이크업 베이스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그 청담동 메이크업 아티스트 픽으로 엄청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수분감을 정말 쫀쫀하게 잘 잡아줘서 웨딩 메이크업 베이스로도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써준다라는 거. 요즘에 우리 몰랑이 분들도 항상 같은 바디 안 쓰잖아요. 약간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내 컨디션에 따라서 바디 쿠션 다양하게 쓰는데 그런데 왜 베이스는 항상 똑같은 걸 쓰냐? 베이스도 조금 다른 걸 써줘야 된다. 이렇게 꿀팁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라. 네 번째, 퍼프가 아닌 브러쉬를 선택해주세요. 강사로 일할 때도 진짜 학생들한테 입에 달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발 파우더는 브러쉬로 처리하라고.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퍼프로 바르게 되면 모공이 넓거나 요철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최악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얇은 브러쉬로 가볍게 쓸어주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얇은 브러쉬로 가볍게 쓸어만 줘도 요철도 매끄럽게 잡아주면서 톡톡톡톡 올려주면 모공도 깔끔하게 메꿔질 수 있고 섬세하게 유분기도 잡아줄 수 있는데 그 퍼프 브러쉬로 꾹꾹꾹꾹
꾹꾹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제 유분기를 너무 과하게 흡착하다 보니까 수분감이 같이 날아가서 시간이 지나면 더 건조해지고 유분기가 더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외출할 때는 팩트로 꾹꾹꾹 눌러주긴 하는데 첫 마무리만큼은 꼭 브러쉬로 얇게 얇게 쓸어주거든요. 이렇게 해줘야지 유수분 밸런스를 적당히 딱 깔끔하게 가져가 주니까 이렇게 필수라는 거 알려드리고, 제가 몇 년째 정말 잘 쓰는 거는 요거 메이크업 포에버, 요거 정말 잘 쓰고요. 브러쉬는 정보를 같이 올려두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알고 있어서 꾸준히 쓰는 브러쉬인데요. 쉐입 모양이랑 모두 부들부들 해가지고 잘 쓰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라.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컨실러를 절대 퍼프로 두드리지 마세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컨실러의 주 목적은요, 전체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 소량만으로 뾰루지, 잡티, 트러블을 커버해주는 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메이크업을 처음 배울 때는 컨실러를 정말 세심한 브러쉬, 정말 작은 브러쉬, 립브러쉬 같은 데다가 묻혀가지고 톡톡톡톡톡톡 얹어서 정말 픽싱 고정해주는 역할로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컨실러로 이렇게 그냥 전체를 바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컨실러는 그렇게 쓰면 피부가 더 답답해지고 모공을 막고 요철이 더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이런 조에바 브러쉬나 필리밀리의 브러쉬 같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브러쉬가 있어요. 이런 브러쉬로 콕콕콕콕콕콕 두드려주면서 모공이나 요철, 트러블을 딱 필요한 곳만 커버해줬으면 좋겠어요. 컨실러 두껍게 바르면 시간이 지났을 때 더 요철 많이 올라오고 마스크에 많이 묻고 진짜 답답해지고 지저분해지거든요. 컨실러는 애초부터 소량만으로 진짜 딱 커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딱 이런 모공 브러쉬 아니면 립 브러쉬 같은 작은 브러쉬로 커버용으로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이렇게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꿀팁,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라 다섯 개를 알려드렸는데요.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꿀팁이랑 제품까지도 같이 소개를 해봤으니까요. 그동안 뭔가 베이스가 잘 안 먹으셨던 분들은 이번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우리 몰랑이분들 이제 베이스 화장 예쁘게 하세요. 안녕! 끝!